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저 오늘은 오토 캠핑장이 아니라 무한 홀통 해수욕장을 왔어요. 캠핑카를 만들었으니 노치 차박은 한번 가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커리에서 파워뱅크랑 태양광 패널을 대여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전기가 없는 노치에서는 파워뱅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커리 파워뱅크랑 태양광 패널을 들고 마음 편하게 노지를 왔습니다. 왔는데 무한이 낙지가 유명하잖아요. 근처 식당에 연포탕을 판다고 해서 왔는데 식당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자리를 찾고 식당을 가보던가 해야겠어. 개인 사유지인데 편의시설이 엄청 잘 돼 있는 사이트랑 편의시설이 없는 사이트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오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사이트는 차도 꽤나 있고 오늘 평일인데도 편의시설이 없는 쪽은 두 팀 정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 도로로. 분명 아까 한 팀 계셨는데 바람과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텐트를 치시는데 근데 지금 안 계셔요. 가셨나 봐요. 바다 앞다리로 다리를 잡을게요. 진짜 바람이 미쳤어요. 아까 그분이 왜 텐트를 치다가 집에 가신지 알겠어. 아, 날이 따뜻할 줄 알고 반팔이랑 반바지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 다행히 제가 긴팔 긴바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 옆쪽에 낙지 판매장이 있더라고요.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낙지 못 사면 저 옆에 매점 가가지고 라면이라도 사오든가 해야겠어. 더 늦기 전에 강의 산책하면서 낙지 살 수 있는지 보고 올게요. 와! 강아지 잘하네? 진짜 잘하네 우리 강아지. 우와! 우와 이거 이렇게 잘한다고? 제발 낙지 팔아주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애자! 우선은 저쪽 캠핑장 매점을 다녀와 봤는데 여기 사용하는 분들도 매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강라면이 있어요. 한강라면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 우와 바닷바다 오랜만이지? 우와 밖에서 강의랑 의자 펴놓고 뭐 먹고 싶어서 저번에 강의 의자를 산다 했었잖아요. 강아지 캠핑용 의자를 사왔거든요. 근데 오늘 밖에서 못 먹어. 바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먹을까? 먹을까? 엄마는 줄까? 그래. 엄마는 먹지 우리 강아지. 귀여워. 오 강아지가. 여기가 솔숲 아래여서 그런지 약간 어두워서 조명 먼저 켤게요. 강 구경하는 거야? 이쁜이가? 강이 좋아? 강이 밖에 구경한 거야? 우와 이거 캠핑할 줄 아네 우리 강아지가. 오늘 제가 대여받은 제품이 제커리사의 SG300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박스 안에 보면 300 플러스 파워뱅크, 40 미니 태양광 패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귀여운 포켓에는 충전 단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태양광 패널을 처음 써보거든요. 너무 써보고 싶었어 그동안. 그래서 오늘 도착해서 충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해가 없네. 그래서 오늘 파워뱅크 쓰고 내일 캐시를 할 때 태양광 패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커리는 제품 보증이 기본 3년에 홈페이지에 제품 입력을 하면 추가로 2년을 더 그래서 총 5년 품질 보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책자처럼 생겼어요. 크기는 아이패드 크기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커리 제품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3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꼭 써보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 주황색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후회하는 게 내가 오늘 주황색으로 이 옷을 알맞춤하지 않은 점이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워뱅크 무게가 3.75kg이거든요. 태양광 패널까지 하면 한 5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강의가 6.5kg 정도 되거든요. 강의보다 가볍다는 점. 크기는 제 손이 좀 자급했는데 이 정도? 미니멀한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이 미니멀하고 가벼운 대신에 288W시 정도의 용량이라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1박 2일 차박 미니멀 캠핑, 백패킹, 낚시, 야외 촬영 이런 거 다니실 때 조명이나 핸드폰, 노트북, 드론 충전하실 때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불사조가 USB 단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거든요. 제가 이 핸드폰을 지금 거의 4년 썼나? 그래서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터리를 보여주세요. 왜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가 9거든요. 휴대폰 충전하고 나서 무인 매장 가가지고 음식을 사오려고요. 파워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USB A타입 단자, C타입 단자 두 개가 있어요. 이 C타입 단자는 100W 출력이 가능해서 핸드폰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20V 단자는 여기 하나 있어요. 눌러주시고 꽂아주시면 돼요. 카메라 배터리까지 충전을 같이 하면 약 12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캠핑카를 꾸밀 제품들을 사왔거든요. 제가 캠핑카 메인 색상을 화이트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캠핑카 내부 분위기를 바꾸는 게 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화이트로 한 거거든요. 제가 캠핑카를 만들었던 공방 이름이 발트잖아요. 영상에서 나간 적이 있는데 발트가 독일어로 숲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를 만들고 불사조의 첫 번째 컨셉은 숲이다. 완벽했다. 그래서 숲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샀고요. 앞쪽도 덩크를 사왔어요. 라탄 느낌의 휴지 케이스도 사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풀떼기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어때요?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야, 너무 예쁘죠? 또 있어요. 이거는 그때 사장님이 주신 조명들. 이것도 공방에서 주신 거거든요. 얘는 스칸디아 모스 천연 이끼. 여기 붙어있는 바구니에 이걸 넣는 제품이에요. 그냥 넣는 건가? 오호라! 오호! 맙소사. 너무 귀엽네. 불사조 공기 정화를 해주렴. 잘 부탁한다. 얘는 여기 거니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엽다. 오늘 엽서들을 가지고 왔는데 도마 구독자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내드릴 때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사왔어요. 와, 와,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달아요. 짜잔. 커튼도 달았답니다. 이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절반 잘라서 사용하려고요. 와, 근데 오늘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역시 바닷가야. 완벽했다. 근데 이 작은 창문형 커튼은 거의 봉 타입이고 제가 여기 레일을 달았거든요. 레일 타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 타입 커튼을 샀고 레일을 걸 수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이런 걸 사왔습니다. 쉽지 않네. 약간 스킬이 늘었습니다. 됐다. 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이게 아닌데. 저는 이게 딱 이렇게 맞을 줄 알았거든요. 아, 아니네. 다시 해야겠네. 나 이제 고수야. 와. 다시 해볼게요. 예쁜 분을 가리고 싶어가지고 맞춰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거를 끝내고 오늘 뭘 먹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끝내겠어. 제가 카메라 SD카드 용량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거 마치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지금 한두 분씩 오고 계세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잠깐 카메라 켰어요. 다시 끌게요. 이거 아직도 못했어.
천지의 도전. 아니 갑자기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커튼을 오늘 꼭 쳐야 될 것 같아요. 캠핑카를 끌고 엄청 많이 오시네요. 어?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쵸, 아까보다 낫죠. 어허, 여기 위에 살짝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목공방에 있던 거 빌려가지고 왔거든요. 화이트 오크로 만든 화병이에요. 내일 다시 갖다 드릴 예정이에요. 찾았습니다. 배고프다. 이거 내 거야. 너 거 아니야. 아,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제가 방금 앉아서 본 풍경이 이래요. 너무 멋있어. 얘가 왜 여기 앉아있나 했는데 그거 소세지 보고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배터리가 또 다 닳아가지고 충전시켰던 걸로 바꿀게요. 카메라 배터리 충전만 하면 1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뜨네요. 이거는 제가 모던하우스에서 산 조화거든요. 이걸 이렇게 짜잔! 어때요? 예쁘죠? 이것도 맡으세요. 어때요? 오, 예쁘다. 되겠다. 그리고 이 담요는 바닥에 깔아놓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강이가 바닥에서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담요랑 이불이 우연찮게 또 초록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바람 너무 많이 불지? 바람 너무 많이 불지? 오, 밖에 너무 예쁘다. 배가 너무 고프다. 강이 밥 다 먹으면 매점 가서 저 먹을 거 사올게요. 소세지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 거 밥 먹어야지. 내 거야. 안 깨는 거야, 이거. 내 거야. 못 주는 거야. 이거 밥 먹어. 한 거 밥 먹어. 다 먹으려고. 끝. 여기 배달이 되나? 혹시나 배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없네. 배달 안 되네. 매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매점 갔다 올게. 바람 부니까 좀 밖은 쌀쌀해서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매점 갔다 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무도장 매트리스에 물이 엄청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천장에 고여있던 물이 흘러내린 건가 했는데 강이가 오줌 싼 거였어. 심하려웠었나봐요. 아까 깔았던 초록색 담요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다행히 매트리스에만 싸고 이불은 안 젖어서 오늘 이불 덮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한번 데리고 나갔어가지고 또 안 싸겠건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마려웠나 봐. 캠핑장 이용할 때 매점에서 종량제 봉투 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 샀고 재활용 봉투까지 같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얘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배터리 표시하는 데가 있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이거 사놓고 몰랐어. 한강 라면을 사올까 했는데 갔다가 걸어오는 길에 좀 뿔 것 같아가지고 족발을 팔더라고요. 순살 족발 사왔어요. 그리고 홍남보리랑 쭉다리 가시거리 좀 사오고요. 초장 사왔어요. 족발은 초장에 먹어야죠. 우와, 맛있겠다. 그치? 양이 엄청 많은데? 오, 강아지 코가 바쁘네.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어요. 기막힌 족발이네요.
조용한 것 같아요. 노진데도 엄청 조용해. 근데 이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남길 것 같아요. 비닐에 싸서 집에 가지고 와야겠어. 이거 개수대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옷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어요. 뭔가 계속 몇 퍼센트 남았나 확인하게 되지 않나요? 지금은 79% 남았어요. 이제 이거 먹고 엽서 한번 써보려고요. 근데 생각보다 도마 이벤트 참여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거기다가 제 이름을 박아버려가지고 약간 받기 싫으실까봐 걱정했거든요. 날이 따뜻해져서 히터를 안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히터랑 난로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여기도 벽 쪽에 선반 만들었잖아요. 이쪽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들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캠핑카를 완성시키고 나서 차박을 해본 결과 원래 캠핑을 다닐 때는 저녁까지 먹으면 거의 한 9시 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캠핑카로 차박을 다니니까 시간이 남아. 완전 여유롭게 해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평화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 지금 일어나고 쉬하고 껌 먹고 밥 먹고 다 했잖아. 근데 왜? 응? 왜? 응? 왜? 뭐가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밥이 부족해? 밥 더 줘? 밥 더 먹을 거야? 알겠어. 강이가 밥이 부족했던 거야? 이야, 그랬던 거구나. 밥 아니야? 근데 왜 울었어? 밥 지울까? 울리네. 아까 충전했던 랜턴도 완충돼가지고 뺐어요. 눈은 왜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카메라 보는 거야? 응? 지금 이거 보는 거야? 2018? 지금 약간 밤도 깊었고 새벽 감성으로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님의 반편지를 들으면서 써볼게요. 저작권은 소중하니까 에어팟을 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휘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감사 인사 멘트 정도만 적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는 왜 뭐 본다고? 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아,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 전에 편집을 좀 하고 자야겠어요. 노트북 충전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편집을 좀만 하다가 자고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봬요. 안녕. 충전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할 때 카메라 배터리 충전을 끊임없이 계속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화면 그 용량이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지금 26%나 남았어요. 태양광 패널로 파워뱅크 충전 시켜보려고요. 신기할 것 같아요. 너무 설레요. 태양광 패널로 충전하고 있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완전 차박 호수같이 보일 것 같아. 그치? 어찌 생각하냐? 태양광 패널 충전기는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C타입 단자에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요. AC 콘센트로는 80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하고요. 완충을 하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제커리에서는 직접 개발한 찰지 실드라는 급속 충전 기술이 있는데 충전 속도도 빠른데 안정성도 높이고 배터리팩 수명을 5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 플러스는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인산철 배터리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3000 사이클 후에도 배터리 잔량이 80%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데 이게 3일에 한 번씩 충전해서 사용하면 1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아, 몇 살이냐 그럼? 42? 근데 제가 3일에 한 번씩 차박을 가진 않잖아요. 보통 많이 가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갈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산수에 좀 약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강희가 계산해볼래? 우리 강희가? 응. 3일 한 번 쓰면 10년 쓰는 거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쓰면 몇 년 쓰는 걸까? 그랬어. 알겠어. 짜잔. 아, 누나 멋있지? 안 보네. 근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나 완전 차박 고수 같다. 그치? 어찌 생각하니 강아? 왜 대답이 없어? 강이 잘하네? 우와 멋있네? 우와 멋진 강아지였네? 우와 라면 사올게. 알겠지? 내일 가봅시다. 아니야? 강이가 아니야? 좀 안겨있을 거야? 지금 안겨가지고 밖에 보면서 냄새 맡고 있어요. 귀여워. 바다 냄새 나지? 오랜만에 맞지, 바다 냄새. 저 앞에 커플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들 보는 것 같아요. 부럽니? 강희,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니? 저 이 도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나무 숲 있고 앞엔 바다요. 너무 좋은걸? 강희도 와서 밖에 구경해. 밥 먹고 뽀뽀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맛있게 먹은 거야? 너 이제 졸리지? 저도 밥을 먹으면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저기 봐봐. 이런데 와가지고 저렇게 구경하는 거야, 강아지야. 그걸 아직도 몰라, 지금. 3년을 다니면서? 3년을 다니면서 지금 그런 것도 몰라? 밥 먹고 저런 거 구경하는 거야. 이쁘나. 오, 주름했어. 앉아, 앉아. 오, 졸려, 졸려, 졸려. 그랬어. 강이도 캠핑카 마음에 들지? 응. 진정 만들 걸 그랬지? 응. 라면 사올게. 한강라면 사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다 불었어. 이거는 조리할 때 저어줘야 된다 해서 나무젓가락 주셨거든요. 그냥 이걸로 먹을게요, 오늘은. 진라면이에요. 음식물 버리기 귀찮으니까 다 먹을게요.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장에 사람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어린이 차량이라 선팅이 아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팅이 안 된 상태인데, 어? 아닌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선팅을 할 수 있나? 창문을 떼서 하는 건가? 아무튼 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가지고 바깥 풍경을 볼 때 좀 맑은 느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선팅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근데 해야 될까? 아니면 일렬종만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너무나 내가 잘 보여 밖에서. 그래서 가끔 민망해요. 강이는 약간 푹신하게 포개줬더니 여기 올라가서 자고 있어요. 먹으시나요? 야, 강아지가 너무 잘 먹네. 저 태양광 패널은 일단 간지용으로 세워놓을게요. 그리고 어제 쓴 엽서는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사가지고 다시 쓸 거예요. 나머지 엽서 한 장은 이렇게 생겼어. 포뇨네.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 캠핑이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강이 일어나면 가야겠다. 노래를 들으면서 좀 누워있어야겠어. 저는 이제 짐을 치우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얼마 없어가지고 금방 끝나요.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아, 강아지랑요. 한번 자고요? 네. 강이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와, 이 서랍장에 딱 들어가요. 대박. 자, 완벽했다. 완벽했지, 강아. 여러분, 허이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놀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자리가 정말 명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쓰시라고 우선 차를 뒤로 빼고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SG300 플러스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뒀어요. 혹시 부담 없는 사이즈의 미니멀한 파워뱅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강아지 산책 한번 하고 갈까? 산책 한번 돌고 갈까? 어? 오, 그래 그래, 산책 한번 돌고 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산책하는 장면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제가 차가 노래해서 그런지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카메라 설치해놓고 촬영하는데 예전처럼 엄청 부끄럽진 않았어요. 그치 누나, 오늘 완전 프로 같았지. 응. 알았어, 산책 가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